네, 이번에는 한주엽 대표 모시고 그 D램 미세화 공정과 삼성전자의 감산 배경에 어떤 내용이 있는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한주엽 대표님. 안녕하십니까. 예. 우리 계속 라이브로 보시는 분들은 좀 이상할 수도 있겠어요. 계속 진행하고 있는데요. 예. 예. D램 미세화 공정 관련해서, 네. 이번에 삼성전자의 감산, 뭐, 그리고 삼성전자 전에 SK 하이닉스 마이크론이 먼저 감산하겠다고 선언했죠. 이게 네. D램 미세화와도 좀 관련이 있다라는 말씀 준비하셨다고요? 네. 어떻습니까? 관계가 있죠. 어떻게 관계가 있습니까? 지금 뭐, 원래 20나노 때까지는 네. 뭐 28나노, 뭐 25나노, 21나노 이렇게 숫자를 썼는데, 10나노 때로 들어오면서 XYZ, ABC 뭐 이렇게 하거든요. 네. 근데 이제 마이크론 같은 경우는 알파, 베타, 감마 뭐 이런 네. 식으로 가지 않습니까? 예전에는 그래서 30나노 때뭐한 두세 노드, 20나노 때도 두세 노드인데 지금 10나노 때는 여섯 노드, 여섯 노드. 일곱 노드 될 수도 있다. 그러니까 네. 10나노 때 오면서 선폭을 줄이기가 이제 더 힘들어졌다라는 것이고, 그래서 옛날에는 뭐 70나노, 80나노 이럴 때는 10나노, 20나노씩 이렇게 그러니까 선폭을 줄여왔는데 지금 너무 더뎌진 거 아니냐? 네. 이지만 또 이제 계산을 해보면 뭐 20나노에서 18나노 되는 그 비율, 줄이는 비율과 80나노에서 뭐 70나노로 줄이는 비율 퍼센테이지로 계산하면 뭐 비슷한 수준이거든요. 그러니까 네. 뭐, 아주 더뎌지긴 했지만, 어쨌든, 10나노 때 들어오면서는, 한 6노드, 7노드 정도 있다. 근데, 지금, 우리가 자료를 좀 보니까, 주력이 1G더라. 네. XYZ. XYZ. 10나노의 세 네. 번째가 주력으로 많이 쓰더라. 저기 표좀 한번 띄워주시면 좋겠습니다. 그럼 그 다음이 A, B인 거죠? 그렇죠. A, 네. B, C, XYZ 이제. 한 다음에 다시 AB로. 네, 이쪽에 이제 자료가 떠 있는데요. 제일 왼쪽 게 이제 삼성전자 거고요. 중간 게 하이닉스고 마이크론이 이제 세 번째입니다. 이제 빨간색이 1G라는 얘기입니다. 이게 네. 지금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46%, 하이닉스는 32%. 그러니까 위에 게 1G와 1A 비중이 높은 것들이 사실상 첨단 노드 공정에서는 좀 앞서 나가는 거 아니냐라고 표면적으로는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데, 요 표만 봐서는 마이크론이 굉장히 더 선진화되어 있는 것처럼 보이지 않습니까? 1G가 30% 가까이 되고, 1A가 지금 45%니까. 그 뒤에도 말씀드리겠지만, 어쨌든 과거 같은 경우라면, 삼성이 압도적으로 아주 선단 공정의 비중이 압도적으로 높았을 텐데, 지금 1G 쪽에 많이 와글와글 모여있는, 1G 정도에 많이 모여있는 그림으로 우리가 해석할 수 있다. 그래서 결국은 삼성이나 하이닉스나 마이크론이나 원가 경쟁력에서 큰 차이가 없더라. 그러니까 1분기 때 저기도 3조, 4조, 여기도 3조, 4조, 삼성도 3, 4조 뭐 매물 쪽에서 적자 낸거 아니냐. 이렇게 해석할 수 있을 그럼 것 같아요. 1A 비중이 삼성이 만약 좀 높았다고 한다면은 이번에 감산 결정이 안 나왔을 수도 있었겠네요. 그렇죠. 아, 물론 이제 수요가 워낙 지금 역대급으로 네. 없기 때문에 뭐 어떨지는 모르겠지만 가격이 예를 들어서 뭐 시장 판가가 많이 떨어져 갖고 뭐 0.8불, 0.9불까지 떨어져도 삼성이 0.7불에 만들 수 있으면 네. 뭐 그냥 손해 안 보고 그냥 그렇죠. 어쨌든 내보내면 미세공정이 고도화되면 더 싸게 만들 수 있으니까. 예, 그러면 상대방들은 아주 미친 팔딱 뛰는 뭐 상황이 펼쳐지는 건데, 사실 작년 연말까지 뭐올 초까지도 감산 없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계속 하지 않았습니까? 그렇죠. 예, 그러니까 마이크론도 아, 우리는 더 감산할 거다. 뭐 마이너스 비트그로스 할 거다. 하이닉스도 계속적으로 이제 감산 얘기를 했었고요. 근데 삼성은 드디어 지난 7일에 실적 발표하면서 잠정 실적 발표할 때 원래 숫자만 딱 내거든요. 근데 맞습니다. 가이던스 딱 냈잖아요. 우리가 의미 있는 수준으로 D램 생산 메모리 생산량을 하향 조정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죠. 그러니까 이제 삼성도 못 버틴 거죠. 숫자 보고. 거기에 보면 이제 공급선이 확보된 메모리 중심으로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. 그러니까 이제 약간은 범용으로 하겠다는 건데, 저기 한 대표님, 제가 궁금한 게이표 아까 보시면 그동안 이제 저희가 알기로는 삼성이 기술에서는 가장 앞서 있고, 근데 여기 표만 보자면 1A는 마이크론이 거의 한 50%예요, 공정 비중이. 그러니까 이게 1G 밑에 와글와글 모여 있다라고 이제 제가 표현을 했는데, 1G 때가 이제 삼성 입장에서 보면 EUV를 처음으로 쓴 노드예요. 한개 마스크. 그러니까 이게
반도체 만드는 공정은 유튜브에서 이렇게 찾아보시면 뭐 이렇게 층을 계속 쌓고 뭐 깎고 덮고 네, 네. 깎고 세정하고 막 이렇게 하는 과정인데 그 하는 레이어마다 다 마스크들이 그러니까 마스크 여러 장이 쓰이거든요. 네. 한 개 마스크를 아주 크리티컬한 마스크를 이제 LG에서는 EUV를 써요. 네. 근데 EUV를 쓰는 것 자체가 이제 어려운 그러니까 처음 써보는 거 아닙니까? 그렇죠. 디램에서 처음 있어요. 쓰니까 거기에 대해서 이제 비용 감가상각 생산을 하려면 EUV 비용과 파운드리랑 일부 쉐어에서 쓴다고 하더라도 그 비용이 이제 들어오는 것이거든요. 그래서 뭐 일부 비용 늘어나는 것도 있고 또 처음 하는 거기 때문에 시행착오도 좀 있을 것 같고 또 1G에서 한 개 레이어 썼지만 1A에서는 다섯 개 레이어 4개에서 5개 레이어 쓰는 걸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. 네. 그러니까 훨씬 더 이제 어려워지는 게 있죠. 근데 반면에 하이닉스는 1G까지는 EUV를 안 써요. 그리고 1A에서 1개 레이어를 이제 쓰거든요. 마이크론은 1G, 1A 모두 다 EUV를 안 썼습니다. 그래서 1B도 안 쓸 거고요. 2024년부터 하는 1C부터 EUV를 쓴다고 하니까 쉽게 얘기하면 삼성은 이제 수업료를 미리 치르고 있다. 그리고 하이닉스는 그 중간 정도에 치렀고 마이크론 제일 늦게 치르려고 했는데 조금 빨리 쫓아온 거에 대한 어떤 원인은 그런 거 그게 좀 있는 것 같아요. 전체 요 표 기준으로 봤을 때 전체 물량이 삼성전자가 마이크론보다 훨씬 많지 않습니까? 그렇다고 하면은 네. 이 1A에 대한 비중이 적다고 하더라도 실제로 마이크론만큼은 생산하고 있는 게 아닌가. 삼성의 기본적인 생산 물량이 많으니까. 물량 기준으로 보면. 네, 물량 기준으로 네. 보면은 실제로 생산되는 거는 뭐 전체 그 공정 비중으로 봤을 때는 5% 정도밖에 안 되지만 실제 물량은 마이크론 정도 이상이 되는 것도 아닐까 이런 궁금증도 좀 있는데요. 아니 근데 우리가 어쨌든 네네. 원가나 ASP로 이제 믹스된 네네. 걸로 이제 해보면 네네. 어쨌든 물량은 절대 물량은 당연히 뭐 여기 5%나 여기 뭐 10%나 뭐 이런 캐파 차이 두 배 나면 여기 5%랑 저기 10%랑 같은 거 아닙니까? 그런데 근데 전체적인 원가를 보는 거니까 뭐 어쨌든 지금 비슷한 수준으로 다들 네네. 적자를 보고 있고. 아, 물론 이제 삼성이 캐파가 제일 많기 때문에 비슷하게 적자를 보면 삼성이 그나마 좀 잘했다라고 볼 수 있지만 과거에는 네. 훨씬 더 적자를 같이 보더라도 폭이 적거나 혼자 네. 이익을 보곤 했는데 지금은 어쨌든 절대 숫자로는 비슷하게 적자를 봤으니까 네. 지금까지 뭐 했냐 기술 개발 제대로 안 하고 뭐 했냐 했는데 사실 삼성 입장에서 들어오면 좀 약간 억울할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들어요. EUV를 우리가 먼저 적용을 네. 해서 수업료를 치렀는데 갑자기 시장이 이렇게 될지 사실 누구도 예상 못한 거 아닙니까? 코로나 때 먼저 땡겨와가지고 제품 사서 그때 막 모자라고 해서 막 돈도 많이 벌긴 했지만 지금 역대급으로 수요가 줄어서 네. 이런 상황을 사실 대부분 다 예측을 못한 것 같아요. 없이 그냥 이익을 계속 쭉쭉쭉 잘 내고 있었으면 지금 한 4년, 5년 뒤에는 또 확 벌어질 수 있는 왜냐면 EUV 또 적용하려면 저쪽은 장비도 사야 되고 네. 또 시행착오도 겪어야 되고 또 원가 올라가는 부분들 이 사람들이 이제 겪었어야 되는데 지금 마침 좀 겪고 있는 어려운 시기에 시장도 확 떨어지니까 삼성도 대규모 적자 낸 거 아닌가 뭐 이런 얘기들도 있어요. 그러면 한 대표님 보시기에 이제 비싼 수업료를 치른 건데 일종의 삼성 치르고 있다 지금 치르고 있는데 네. 그 이제 수업료를 치렀으니까 이제 결과물이 나와야 할 거 아니에요. 네. 수업을 받았으니 네. 이제 업황이 좋아지고 업턴으로 바뀌면 삼성이 확 치고 올라갈 수 있는 거예요. 지금 A 얘기하지만 지금 1B 얘기가 별로 없지 않습니까? 삼성 건너뛴다는 네. 얘기도 있잖아요. 건너뛴다라는 얘기인데 제가 이제 여러 가지로 보면 1B를 건너뛴다기보다 1C 그 다음 버전은 항상 여기가 뭐 하나만 그러니까 다음 세대 하나만 준비하는 게 아니고 그 다음 세대 같이 이제 한번 쫙 네. 해놓고서는 좀 겹쳐가면서 이제 가는 개발 로드맵을 갖고 있는데. 1B가 초반에 했던 게 뭐가 잘 안 돼갖고 아마 1C 거를 좀 갖고 와서 약간 리비전해서 1B 다시 1, 뭐 약간 이런 식으로 좀 하는 것 같아요. 이제 그래서 1B를 아예 없이 그냥 1C로 간다 이게 아니고 일부 좀 리비전이 있었던 것 같다. 그래서, 근데 그것도 좀 계속 딜레이 되고 있고 한데 그게 이제 1B, 1C까지 이제 잘 넘어오면 그 시기 때 이제 하이닉스는 특히 마이크론 같은 경우는 이제 그때 이제 지금 같은 상황을 이제 겪어야 되거든요. 그때 되면 좀 벌어질 수 있지 않을까.
싶습니다. 그러면 EUV 없이 마이크론이 여기까지 와가지고 뭐 이제 생산 비용은 많이 절감할 수 있었는데 결국에 그 대가를 치러야 될 때가 곧 온다는 얘기인 거군요. 일시 공정으로 가게 되면 EUV를 안 쓸 수가 없으니까. 네. 네. 지난번에 저희가 어디 컨퍼런스 같은 데서 얘기했지만 EUV로 갈 수도 있는 거고 3D 적층으로 갈 수도 있는 거 여러 가지 또 새로운 돌파구 우회로 뭐 이렇게 3D는 한 10년 한 2030년 좀 지나야 뭐 좀 상용화 되지 않겠는가라는 어제 소자 구조가 아예 다 바뀌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근데 이제 마이크론은 최대한 EUV를 쓰는 것을 뒤로 늦추다가 EUV로 치러야 되는 수업료를 최소화하고 또 그렇게 판이 바뀔 때 그쪽을 빨리 진입을 해서 우리가 빨리 선점을 하겠다 뭐 이런 전략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. 3D DRAM 관련해서 여기 논문도 굉장히 많이 쓰고 있고 연구를 많이 하고 있거든요. 삼성 하이닉스랑 비교했을 때 그러니까 그러나 이제 3D DRAM 당장은 좀 요원하고 한 향후 한 올해 2030년 정도 이때까지는 지금 구조의 어떤 DRAM 구조로 좀 갈 것 같은데 근데 이제 이 메모리 쪽을 계속 이제 바라보고 있던 이 전문가들 입장에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삼성이 지금 이런 정도의 적자를 내는 것은 과거하고는 좀 용납될 수 없는 거 아닌가. 뭐 수업료를 치르고 기술 장벽이 높고 하더라도 과거에도 이런 여러 가지 뭐 80나노에서 70나노 넘어올 때 뭐 30나노에서 20나노 넘어올 때 다 기술의 어떤 장벽들이 다 있었거든요. 또 해결하면서 왔고 우리가 어쨌든 계속 적자를 안 내고 내더라도 남들보다 훨씬 더 적은 폭의 적자를 그때도 캐파는 훨씬 많았거든요. 네. 두 배씩 막 뭐 이랬는데 지금은 비슷한 수준의 적자 낸 것은 그래도 너무 많이 좀 과거 대비해서는 좀 안일해진 거 아니냐. 좀 기술 개발 우리가 과거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총수가 감옥에 가 있던 시기 그 시기에 딱이었거든요. 네. 물론 총수가 있다고 해서 그 개발이 제대로 됐는지 안 됐는지 뭐 그건 알 수 없는 일이지만 그러니까 따지고 보면 그 시기에 지금 뭔가가 잘 안 이루어져서 지금 온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들도 있는 것 같아요. 이게 왜 낸드 같은 경우도 지금 이게 싱글 스택이 있고 더블 스택이 있는데 삼성은 이제 V6 그러니까 128단까지 계속 싱글 스택을 했거든요. 한 번에 뚫어버리는. 네. 근데 한 번에 뚫는 게 굉장히 어려운 기술인데 뭐 마이크론이나 하이닉스 같은 경우 아니면 또 키옥시 같은 경우 뭐 72단 이럴 때부터 이미 이제 한 번에 다 뚫기가 어려우니까 반 뚫어놓고 또 반 뚫어놓고 합쳐가지고 한 게 그러니까 더블 스택 기술을 썼는데 삼성은 이제 V7, 7세대 V랜드부터 이제 더블 스택을 쓰기 쓰려고 했는데, 또 뭔가 램핑업의 속도라든지 이런 걸 봤을 때는 좀 애를 먹고 있는 거 아니냐라는 시장의 얘기들도 있거든요. 그래서 원래대로라면은 뭐 V6에서 V7도 넘어오면 V7도 물량이 많아져야 되는데, 그 물량 많아진 속도가 과거 대비 굉장히 적어졌고, 갑자기 V8이 나왔단 말이죠. 네. 다음 버전이 나왔단 말이죠. 그러니까 V7도 엄청나게 램핑업이 안 되고 그냥 빨리 이제 페이드아웃 되는 공정으로 되는 거 보면 이렇게 신기술 적용할 때 삼성이 과거와는 달리 뭔가 좀 헤매고 있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식의 얘기들이 있고 그것은 결국 R&D 팹이라든지 R&D 쪽에 대한 투자가 과거에 뭐 그렇게 많지 않았다 그리고 단기 이익을 위해서 좀 뭐 확판이라든지 그해 뭐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한 이런 쪽으로 단기적으로만 너무 간 거 아니냐 뭐 이런 식의 비판도 내부에서 좀 있는 것 같더라고요. 정확히 언젠지는 기억 못하겠지만 삼성이 종합기술원 같은데 선행 연구 조직을 대폭 축소한다 이런 얘기가 한번 있었잖아요. 네. 이게 이제 결국 미래로 뭐가 나올지 모르는 그런 개발을 안 하겠다. 당장 보이는 거 하겠다. 이런 얘기도 있었고 사실 그런 게 좀 영향을 끼친 것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. 저도 그렇다고 봅니다. 그래서 이제 우리가 전문 경영인 체제가 뭐 여러 가지 장단점이 다 있지만 어쨌든 단기적인 실적이 중요할 수밖에 없거든요. 전문 경영인들 입장에서는. 또 멀리 보고 한 5년 뒤, 10년 뒤 보고 이렇게 또 가야 되는 것도 좀 조화롭게 가야 되는데 조금 그런 면에서는 좀 아쉬움이 있지 않나라는 얘기들이 안팎으로 좀 있는 것 같습니다. 요즘 삼성의 어떤 블라인드라든지 이런 쪽에 전 들어가 보지는 못했는데 얘기를 들어보면 그런 식의 내부의 어떤 비판 우리가 이때까지 왜 이렇게 기술을 계속 앞서 왔는데 지금 이 상황까지 왔는가 왜냐하면 그 실적이 안 좋으니까 PS 이런 것도 못 받으니까 그러니까
자존심 많이 상한 조직원들 사이에서도 상한 조직원들이 좀 있는 것 같고요. 왜냐하면 삼성 메모리 쪽에 있는 분들은 엄청난 그 자존감과 자신감 느껴졌거든요. 만나보면. 근데 지금 이렇게 곤두박질 치고 있으면 그거 뭐 많이 바닥을 치고 있겠죠. 그러니까 수십 년간 추격차라는 말을 수식어처럼 달고 다녔는데 상황이 좀 많이 달라진 것 같네요. 뭐 이 정도 저는 얘기하고 싶습니다. 이만 마치고 잠시 쉬고 돌아오겠습니다.